네, 매주 수요일은 백인범의 주력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 백인범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과장님은 어떤 종목 주력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뭐 최근 주가 흐름이 좋은 좀 CS윈드, DB하이텍, 삼천당 제약, 유니테스트 등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CS윈드와 DB하이텍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CS윈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 거래일 역시도 주가 강세를 보였던 CS윈드 주가 추이가 아주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뀌면서 계속적인 관심 기울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크게는 이 주요국들 정책에 따른 수혜 기대감 그리고 거기에 ETF, 지수 추종 자금 유입에 따른 수급적인 기대감, 이 두 가지 요인이 향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CS윈드, 최근 들어 각국에서의 수주 소식을 연이어 알려오고 있는 점 등과 더불어서 유럽과 미국의 이 탄소 배출 감소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가 계속 기대가 된다라는 점 등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 확보한 글로벌 최대 풍력 파워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은 여타 친환경 관련주 대비 동사의 수혜가 크게 기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미국이 클린 에너지 의무 사용 제도 도입이 통과가 된다면 현재 미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약 13%대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50%대로 좀 급증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점은 미국의 이런 정책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 중에 가장 크게 동사에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수급적인 요인 역시도 친환경 ETF라든가 얼마 전 거래소에서 발표한 KRX 기후변화지수 발표에 따른 지수 추종자금의 유입 기대감도 수급적인 기대감 가져볼 수 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요인 등으로 7개월간 이어진 박스권 돌파하면서 하반기에는 신고가 경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DB하이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부각된 이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대표적인 수혜주로 관심받던 종목이었는데요. 일단 1월 이후에 조정을 거치다 최근 다시금 1월 주가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 배경에는 매출 상승과 그리고 판가 인상에 따른 수익 증가 기대감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8인치 파운드리 업체로서의 이러한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판가 인상에 따른 수혜 역시도 올해뿐 아니라 내년도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올해 예상 실적, 상사 이래 최대 실적 보여주고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전년 대비 28% 증가한 3,700억 수준으로 최고 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실적 역시도 영업이익이 약 5천억 수준까지도 전망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본다면 올해 실적에 이어서 내년도에도 실적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DB하이텍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